자, 2020년도 9월 2일 2부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정이 올수 있는 구간이에요. 조심하시고요. 매수를 땡기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고점이 2369가 지금 현재 시간에 나왔는데요. 9시 47분에 여기 오늘 고점이 일단 한번 나왔어요. 이 2369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여기를 돌파를 해야 자 잠시 호가창구를 돌파했다가 다시 주가가 밀리거나 자 여기를 돌파를 하면 이제 절대 깨면 안 돼요. 절대 깨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의 맥점 이제 2369를 잘 보시고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하방 압력이 강하게 올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잘 지켜보시고요. 무조건 반등권이 와야 됩니다. 지금은 상승장이거든요. 상승 중, 지금 상승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돌파 시도를 해야 돼요. 여기 2369가 그냥 우연하게 맺어진 자리가 아니다.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서 돌파를 하고 조정이 오더라도 여기를 이제 안 깨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안 깨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유지가 돼주면 이제 인버스가 완전하게 이제 뭐 속된 얘기로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버스 그리고 선물 매도 세력들, 선물 매도 세력들은 무조건 2369 여기를 전략적으로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래야 여기를 막지 못하면 오늘 추세가 상방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사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선물 매수 세력들은 지금서부터 포지션을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냐? 자, 지금 이제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오더라도 더 이상 밀리지 말고 2369를 무조건 추가 돌파를 해서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이 오더라도 전략적으로 2369를 지키면서 다시 재반락을 계속 반복을 해야 추가 상방이 강하게 오면서 이제 선물 매도 세력이 점점 추세가 꺾이는 장. 그래서 오늘은 요 구간에서 둘이서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제 패가 갈라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300포인트를 한번 내준 구간이 어제 밀었어야 되는데 어제 밀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전략적으로 힘의 압력에 밀려가지고 오늘 이런 개꼴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선물 매도 세력들이. 그래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구간에 힘으로 밀어붙여야지. 밀어붙이지 않으니까 지금 재발락이 지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코덱스 인버스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비용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시간에 지금 10시 지금 뭐 10시가 다 돼가기 때문에 자, 지금 시간 이후로 무조건 전략적으로 추세를 레버리지, 그 다음에 선물 매수 세력을 죽이지 못하면 오전장에는 희망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양보할 구간이 없다는 거지. 자, 2369를 잘 보십시오.